대출을 미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장난감과 상품권 등 소소한 물건을 사고 되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300여 명에게 접근해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.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자 다른 차가 남성을 가로막아섭니다. 다급하게 달아나 보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. 대출 사기 일당의 총책 23살 안모 씨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. 안 씨 등 11명은 유령 법인 4개를 세우고 낮은 이자로 대출해준다고 광고했습니다. 대출 문의를 해오는 이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했습니다. 이 일당들은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있으면 이 유심칩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소액 결제로 각종 물품을 사들였습니다. 제가 뭐 어디 쓴 적이 없는 기억이 없는 핸드폰인데 갑자기 50만 원,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어디 결제했다고. 커피나 즉석밥, 장난감 등 몇천 원짜리부터 수십만 원짜리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. 2021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이런 식으로 300여 명에게 뜯어낸 돈은 약 3억 1천만 원. 근데 통보를 주면 그때야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. 피해를 본지도 몰라서 아직 신고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.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물품 1,300여 점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서입니다.